중3 미래행교재 구미중 도서훈 중 1과 내신 대비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 어디까지 진도 나갔나요? 1과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대화 파트도 들어갈 거니까 대화 파트 문장도 시작해 주시고 뭐 대화 파트 금방 끝나고 또 본문 들어가죠. 예, 문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어도 살펴봤고, 오늘은 phrases, 수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더 이상은 이란 뜻의 any longer가 보이는데요. any longer는 그냥 자기 혼자 쓰인다기보다는 어떻게 쓰이냐? not any longer 해서 더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not any longer. 그리고 not any longer 하고 같은 표현은 not any more도 있겠죠. not anymore, not any longer.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any more나 any longer는 어디시로서 not을 조금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am not sad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슬프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제 더 이상은 슬프지 않다 이런 좀 뜻을 추가시키고 싶으면 I'm not sad any longer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요렇게 묶음이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같은 표현은 no longer, no more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노론거나 또는 뭐 노모어로 바꿨을 때 얘는 한 덩어리로 이동 왔다 갔다 어떤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노모어나 노론거가 들어가 뭐야 노모어나 노론거가 들어갈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으니까 I'm not sad any longer 하고 같은 표현은 I am no longer sad라는 거. I'm no longer sad.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이렇게 노런 거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no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쭉 짚어줄 수 있겠습니다. I'm no longer sad. 더 이상 슬프지 않아. 그 다음에 능력을 표현하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는 표현 be able to 이고요. 뭐 be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바꿔 쓸수 있는 건 can이나 또는 could가 있겠죠. am, is, are able to는 can과 바꿔 쓸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was able to나 were able to는 could로 바꿔 쓸수 있겠죠. can이, 조동사 can이 능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be able to 뒤에는 can이나 could하고 똑같이 동사 원형이 오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만났던 뭐뭐로 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뭐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이런 것들도 만나본 적이 있으시죠? 오케이. 바로 밑에 나오네요.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있다.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그 다음에 뭐뭐로 죽다라는 거. 그래서 뭐 코로나로 죽다. 다이 아 재수 없다 하지 말자. 됐습니까? 뭐 die from coldness라든지 뭐 동사에서 죽는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from 뒤에 죽음의 원인이 명사로 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치사 딴걸 쓰는 게 아니고 from을 쓴다라는 걸 외워두시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다라는 표현할 때 die from 어떤 것, die from 뭐 coldness, die from 뭐 heat 열사병으로 죽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For example은 이제 For example과 같은 표현인 For instance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령풀이 할때 만나봤을 겁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그리고 이제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같은 것은 접속 부사인데요. 뭐 For example, for instance가 사용되는 위치는 어떤 뭐 어떤 개념을 얘기해 준 다음에 그 개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런 거야. 뭐 실제 간단한 예를 들면 뭐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뭐, 시장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트에 갑자기 휴지의 공급이 줄어들면, 그러면 휴지를 사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휴지가 드물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내고서라도 휴지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휴지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for example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접속 부사가 계속 나오네요. 접속 부사는 아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추가하여라는 표현 in addition to였습니까? 얘는 이제 for example은 말 그대로 저뭐 예를 드는 표현이고요. in addition to는 첨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뭐뭐 in addition to this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까 예를 뭐뭐뭐 시장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휴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In addition to 수요가 증가되면 이런 식으로 in addition to this 여기에 더하여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휴지의 공급량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휴지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게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휴지의 가격이 마찬가지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in addition to가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찾는 거죠. 아직 못 찾은 거. 그래서 뭐뭐를 찾아다니다. look for. find의 뜻도 여러분들 찾다라고 비교. find는 찾은 겁니다. find 여기 있네 하는 개념이고요. look for는 어딨지 하는 찾다라는 거. look for하고 find는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for example 하고 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쓸수 있는 such as 됐습니까? such as 뭐 비슷하게 쓰이면 such as는 뭐 어떻게 쓰이냐? 뭐 there are lots of developing countries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있습니다. such as 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식으로 많은 개발 도상국가에 있습니다. 뭐와 같은 뭐 칠레나 브라질과 같은 뭐 이런 식으로 such as 예를 들때 마찬가지 쓸수 있는데 뭐 비슷한 면도 있고요. 얘는 어떤 문장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for example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such as는 there are man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Argentina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뭔가 뭐 아르헨티나나 칠레와 같은 디벨로핑 컨트리 개발도상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붙여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문법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얘는 접속 부사인 거고 얘는 전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 방법이 좀 다릅니다. 뭐 there are many toys such as Lego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장난감들이 있네요. 레고와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토에네다 throw up. 뭐 throw up이 나오는 이유는 본문에 보면 이제 뭐 thoroughly 오일 스필 때문에 오일을 먹고는 이제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억지로 입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어주면 throw up oil 한다고 해서 오일을 토해낸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throw up 나오고요. throw up에서 좀더 얘기할 건 얘가 뭐니까 조심해라. 그렇죠. 그래서 throw oil up도 되고 throw up oil도 되지만 throw it up 밖에 안 된다는 거.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두 단어 사이에 동사 구 사이에 넣어줘야 된다. 이어 동사 문법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9페이지. 그래서 심화 어휘 파트 심화입니다. 일단 words 집중 탐구에서 intensive study에서는 뭐 환경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모아놨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쓰레기는 물론 동사로서 그렇죠, 낭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명사로서 쓰레기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쓰레기 하면 또 T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도 있지 않나요? Trash라든지 또는 뭐 G로 시작하는 그렇죠, 그리고 garbage, trash 뭐 이런 것들도 쓰레기란 뜻인데 뭐 약간 다른 점은 뭐 trash는 그냥 좀 뭐랄까 뭐 쓸모없는 물건 약간 좀 뭐랄까 좀 넓은 개념이라면 뭐 garbage는 약간 음식물 쓰레기 같은 뭐 그런 좀 개념이고요.
웨이스트는 뭐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비슷한 단어들 웨이스트, 트래쉬, 가비지 살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재활용할 수 있는이 보이네요. 재활용할 수 있는 recyclable.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뭐뭐가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recyclable. 재활용 가능한. 오케이. 그 다음에 오염은 pollution. pollution의 동사형은 pollute입니다. pollution. 그러면 pollute의 뜻은 그렇죠. 오염시키다가 되는 거죠. pollution. 뭐 공기 오염, 뭐 에어 폴루션, 뭐 워터 폴루션, 소일 폴루션, 뭐 토양 오염, 소일 폴루션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명사를 붙여서 에어, 워터, 소일 이런 거 붙여서 뭐 공기 오염, 뭐 토양 오염, 뭐 수질 오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eco-friendly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 친화적인,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 친기업적인 이런 뜻이고, 에코 프렌들리 하면 친환경적인. 오케이, 그다음에 자연은 뭐다? Nature. 뭐 Nature는 뭐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본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 명사죠. Human nature 하면 인간의 본성 이런 뜻일 거고요. 뭐또 nature 하면 자연이란 뜻도 있고, 본성인 천성 이런 뜻도 있고요. 타고난 습성이란 뜻도 있고, 타고난 습성이란 뜻도 있고, 자연이란 뜻도 있다.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natural이죠. natural 자연적인, 천연적인, natural. 그래서 A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A는 A 발음 났고요. 이게 발음 기호로서 A고요. Nature. 얘는 에 발음 나고 있죠. 뭐 우리말로 쓰면 뭐 이런 애입니다. 이거 말고. Natural, Na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단어할 때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끝에 접미어, 뭐 접두어가 있고요. 접두어가 있고 또 접미어가 있는데요. 접두어는 앞에 붙이는 거고요. 이렇게. 접미어는 끝에 붙이는 걸 얘기해요. 머리 두자고요. 꼬리 밑자를 써서. 뭐 접두어의 예로는 뭐 pre 이런 단어가 있죠. pre. 뭐 prefix라든지 prediction이라든지. 뭐 이건 그냥 쓸 필요 없고요. 프리페어라든지. 그래서 프리가 붙는 단어들은 미리 앞서서 이런 뜻을 가지게 만듭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다음에 미리 예측하는 거죠. 오케이. 미리 확정 지어 놓는 거고요. 오케이. 이런 걸 접두어라 그러고, 여기서는 뒤에 붙이니까 접미어입니다. 그래서 뭐 ION입니다. ION. 기본적으로 ION이 전부다. ION인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E를 없애고 ION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또 E를 없애고 ATION 하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보호하다, protect, 보호, protection. 형용사형도 한적 있죠? protective, 그렇죠. 그다음에 수집하다, collect, 수집, collection. 그 다음에 집합적인 형용사형은 collective였습니다. protect, protection, protective, collect, collection, collective. 그 다음에 창조하다, create. 그 다음에 창조물, creation. 그 다음에 창의적인, creative. 됐습니까? create, creation, creative. 오케이. 그 다음에 교육하다, educate, 교육, education, 교육적인, educativ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educate, education, educative. 오케이. 그 다음에 상상하다, imagine, 상상, imagination.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에서 e가 없어지고 ion만 붙였는데 끝에 t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t가 있기 때문에 그냥 ion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e 없이 t로 끝났죠. 그래서 tion이 션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션션 creation educatio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e로 마찬가지 끝났는데 t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imagination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하다 invite 초대 invitation i의 발음이 여기에 v 뒤에 있는 i는 아, e 발음 invite였는데 얘는 invitation이 아니고 여기에 v 다음에 있는 i의 발음이 e 발음으로 바뀝니다. invitation 네. invitation card 이렇게 초대장 만나본 적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출제 많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스펠링 확실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hrases, 수거입니다. 수거 세 가지를 살펴볼 예정인데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make가 다 들어있는, make가 사용된 수거들. 그래서 변화를 만들다 make a difference. make a difference는 뭐 변화를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make a difference. 변화를 만들다라는 속 변화를 만들다라는 뜻 맞는데 그 속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 이런 뜻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그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 했었대죠. 우리 동네에서.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The leader made a difference in my town.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오케이. difference 자리에 혹시 뭐 different 이런 게 왔을 때는 바로 틀렸다라는 거. 이거 different 스펠링 이상하게 썼네. 예. different 이런 게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명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여기 형용사가 오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소원을 빌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소원을 빌다 make a wish 뭐 소원을 만들다가 뭐지? 이러지 마시고요. 소원을 빈다 make a wish. 오케이. 그래서 뭐 소원 빌어라 촛불을 불어서 끄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make a wish before blowing out the candles. 뭐 blow out도 이어 동사니까 뭐 이 녀석은 여기 가도 상관없다. blowing the candles out. make a wish before blowing the candles out. 이 말을 듣는 사람이 birthday의 주인공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참 make a wish는 뭐 의미적으로는 뭐 wish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 뭐 wish를 넣을 수는 없고요. wish 이름 이상하기 때문에 wish만 가지고는 wish before people 이상하니까 make a wish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발견하다도 보이죠. 발견하다 make a discovery. discovery는 발견이라는 명사고요. 동사형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make a discovery하고 discover하고 의미적으로 같은데 discover만 그냥 쓰기 좀 썰렁한 자리에 make a discovery를 쓰는 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구원들이 놀라운 어떤 발견을 해냈다. 뭐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네. 발견은 발견인데 뭐야 쥐들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운 발견을 만들었다. 뭐 해냈다 이런 표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researchers discovery.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make a discovery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여기 discovery 앞에 surprising 같은 이런 형용사 넣기가 좋은 거죠. 그냥 보통 발견이 아니고 놀랄만한 발견을 했다. make a shocking discovery, 뭐 surprising discovery 이런 식으로 형용사 넣기 좋으니까 그냥 discovery를 아이고 discover를 쓰는 것보다 make a discovery를 표현하는 것이 다른 면에서 이런 형용사 집어넣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팝 퀴즈 숙제로 풀어오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크리미널 뭐 이런 거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죠. 뭘것 같아요? 크리미널. The police 어쩌고 저쩌고 in the criminal's house 뭐 이랬는데. 추측. 크리미널의 뜻이 뭘것 같다. 인더 크리미널스 하우스. 크리미널의 집에서 경찰이 쇼킹 디스커버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크리미널이 뭘것 같아요? 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omeone who is not paid for the work that they do. 뭐 여기에 who, that 뭔지 뭐 뻔하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all the people in the group or country who are of a similar age. 뭐 similar 반대말은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있습니까? 말하고 싶어 죽겠죠. similar 혹시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찾는 김에 반대말도 쉬우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휘 파트. 자, 이제 표현 파트로 넘어가고 표현 두 가지 대화 파트. 그래서 먼저 의향 말하기. 의향 말하기가 뭐지? 생각해 보시고 도움 제안하기. 내가 도와줄게겠죠.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자, 먼저 의향 말하기가 뭐냐면 난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야. 이런 거. 그걸 의향 말하기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 또는 뭐 고민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각이나 계획과 같은 의향을 말할 때는 I'm thinking of 뒤에 어떤 명사를 집어넣으면 된다. 오케이. 뭐 요가 수업 봤다. Take a yoga lesson 하면 되겠죠? 그럼 난 요가 수업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이야 하고 싶으면 그렇죠. I'm thinking about taking a yoga lesso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여기에 뭐 I'm thinking of 플러스 동의 괄호 하고 명사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어떤 명사가 오면 되는데 동사를 집어넣고 싶으면 반드시 ing 형태의 동명사를 집어넣어라. 이런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뭐 같은 표현 I'm thinking of 하고 같은 표현이 I am considering이다. consider의 뜻이 뭐였더라? 고려하다. consider는 누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동사나 명사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I'm considering taking a yoga lesson. 됐습니까? Okay. I'm considering choosing this.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Okay. I'm considering doing 또는 considering 뒤에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표현, 그러니까 뭐 의향 말할 때 1번 I'm thinking of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I'm considering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뭘쓸 수도 있다? I'm planning to do. 플랜은 누구처럼? want처럼이니까 I'm planning to d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을 사용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자신의 의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뭐 묻는 표현은 요거 세 가지 다 가능하겠죠. Are you thinking of doing? 이라든지 Are you considering doing? 이라든지 Are you planning to do? 전부 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냥 여기 배웠던 이세 가지를 의문문으로 하고 I를 U로 바꾸면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게 되겠죠. Are you thinking of taking a yoga lesson? Are you considering taking a yoga lesson? Are you plan to take a yoga less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표현 대화 A와 B가 대화합니다.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했더니 I'm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I'm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업어갈 수 있는 게 뭐냐? What's your plan for? What's your plan? 이런 거 있죠. 또는 What's your plan for? 이런 걸 넣어서 뭘 물어볼 수 있다? 계획이나 의향 묻기. 이것도 의향 묻기인 거죠. 의향을 묻는 게 결국은 계획 묻기로. 그러니까 계획 묻기 안에 의향 묻기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는 거. 됐습니까? 뭐 요거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year? 이거네요. 중 1, 2때 배웠던 거.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year? 그쵸? 됐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plan은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이 올해를 위한 너의 계획은 What is it인 거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What is 그거 뭔데? What is your plan? 계획 뭔데? plan은 plan인데 어떤 올해를 위한 너에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수영 수업을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읽어볼까요? 했더니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I'm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요 형태 다시 한번 더. 그럼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지금까지 배운 거는 I'm considering taking swimming lessons. I'm planning to take swimming less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중요 표현 플러스. 그래서 I'm thinking of 대신에 of랑 about이랑 서로 바꿔 써도 똑같다. 됐습니까? I'm thinking of joining 해도 되고, I'm thinking about joining 해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m considering baking a cake for mom. 뭐,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네요. I'm planning to buy a new bike. 뭐, 특별히 더하게 된거 없네요. 앞에 뭐, I'm thinking of 대신에 about 될수 있다라는 거 정도밖에 없네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What are you thinking about? Okay, what are you considering? Okay,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계획 말하기 속에 의향을 집어넣어 있는 거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케이. 다음 대화의 빈칸에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팝퀴즈 숙제로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뭐 특별한 거 없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도움 제안하기. May I help you? 요 가장 1, 2학년 때 배웠던 걸로. 그러니까 May I help you를 넘어서 이제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에게 도움을 제안할 때는 Do you want me to? 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에 이제 동사를 집어넣겠죠. 그러면 너는 내가 뭐뭐 해주기를 원하니? 뭐 예를 들어서 양손에 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기 문 열어 뻔하게 문 열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for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되겠다고요? Do 그렇죠.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for you? 이런 식으로. 뭐 일단 지금 우리가 저 앞에서 뭘 배웠냐 하면 5-3의 A를 배웠죠. 그래서 want A to do를 응용하는 거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할때 want A to do인데 그거를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이런 식으로. 그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문 열어주기를 원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너는 내가 뭐뭐 해주기를 원하니? 라는 뜻이고 그 외에 도움을 제안할 표현은 May I help you? 중1 때 했던 거. 그 다음에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돕게 해줘라. 얘는 5의 3의 B죠. 문법적으로는 Let이 사역 동사라서 동사 원형 여기 오는 거. Let me help you. 그 다음에 뭐내 도움 필요하니? 라는 표현도 있죠? Do you need my help?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몇종 세트라? 3종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Can I give? May I give? Could I give? 됐습니까? Could I give you a hand? 그 다음에 이제 핸드가 무슨 뜻으로 쓰였다? 도움이란 뜻도 있다. 도움의 손길.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a hand to you? 또 물론 지금은 이제 4로 돼 있으니까 3으로 전환하면 간접 목적어인 you 앞에 to를 쓰면 되겠죠. Can I give a hand to you? 오케이. 그래서 Let me help you. 뭐 이런 거 May I help you? 씁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대화합니다.
뭐 My bike broke down. Do you want me to fix it? Yes, please. 간단한 대화네요. 오케이, 그래 나의 자전거가 고장나 버렸어. Okay. 넌 내가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니? Yeah, 했더니 yes please 하고 있고요. 뭐 break down이라는 표현 알고 있죠? 망가지다. 그렇죠. 고장나다, 망가지다. My bike break down의 과거형 broke down. Do you want me to fix it? Do you want me to fix your bike? Yes please. Fix it for me. 자, 그래서 may I help you? Let me help you? Do you mind? 뭐 그대로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May I help you? Let me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Can I give you a help? 오케이. 자, 근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건 뭐냐? 네. 여기는 I죠. 네. 그렇죠. 여기는 you죠. 그렇죠. 여기는 I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니까 여기는 아이가 있는 게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근데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하니니까 여기는 you가 또 막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줄 수 있겠니? 내가 줘도 되겠니니까 또 여기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거 당연한 건데. 됐습니까? Can you 했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Can you give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뭐가 틀렸지? 내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네. 특히 여기다 U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다음 대화 좀 어색한 것은 자주 출제되니까. 자연스러워요. 네, 그렇죠. Can you give? 막 그러니까 막 되게 자연스럽죠. 네.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와주겠다는 건데 내가. 네. Can you give me a hand 하면 Can you give me a hand 하면 도와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 그런 함정에 제발 빠지지 마세요. 그런 함정에 잘 빠지는 학생이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셨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를 더 넣을 수 있죠? These books are too heavy. 그리고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지금 눈에 보여. 그렇죠. 뭐 하나만 더 넣으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뭐 배웠더라? 대표 표현으로 아, 예.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죠. 대표 표현 하나씩만 생각하면 I'm thinking of 였습니다. I'm thinking of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표현 Do you want me to 였습니다. Do you want me to to 물음표 뒤에 동사 원형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 I'm thinking of, I'm thinking about, I'm considering, I am planning to do가 확장돼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중1,2 때 배웠던 거 May I help you? Can you give me a hand? 됐습니까? Can I give you a hand?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빈칸 한번 채워 오셨죠? 예,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모르죠. 순서를 까먹었죠. 오케이, 하면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걸과 보이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일단 걸이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What do you do there? I would probably read some books to the children. That sounds interesting. 어쩌고 저쩌고 of course 이렇게 대화됐네요. 한번 가봅시다. 거리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 놓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Volunteer work? Center. Volunteer work.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아니요? 대문자가 다 보였나요? 네. I'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 at the child care center.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What do you do there? Okay. What do you do there?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 형광펜 안 칠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I'm thinking of 하고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는 잘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do ther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there에 대한 얘기 뭐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충분히 알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거리 What would you do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보이가 뭐래요? I would probably read some books to the children.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일단 우리가 볼게. 뭐 여기 단어 probably 나왔으니까 뭐 얘에 대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read A to B가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반응이 오케이. Can I go? 뭐 일단 여러 가지가 너무 가능한 게 많은데 Can I go? Can I join이 나을 것 같고 Can I join together? 나도 이거 한 지가 좀 돼서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바꿀 수도 있습니다. Can I join together? 볼펜은 적지 마시고요. Of course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돋보기 살펴볼 건 뭐 that에 대한 얘기 that이니까 뭐 여기 당연히 sound가 아니고 sounds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teresting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상대방의 허락받는 표현 뭐 이거 말고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뭐 마침표라면 또 이거 대신에 여기 있을 거 대신에 또 여기 물음표니까 can I 했는데 이거 말고 여기 마침표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을 거고요. 요렇게 먼저 여기 빈칸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중3 대화 슬라이드 셔플 걸려 있을 테니까 셔플 풀고 오케이. Listen and speak one. Listen and speak one.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먼저 그러네요. 1.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지금은 좀 이따 해야 되니까. 탭 복제. 해서 요렇게 보내서 나만 컨닝해야지. 요렇게 되겠다. Some volunteer. What do they do? Probably some books to the children. Can I join you? 자, 여기는 Can I join you네요. Can I join you? 오케이. 그래서 뭐 요런 거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돋보기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에서 여기에 형광펜 칠한 이유는 지금 생긴 거 무슨 시제인데? 진행형인데 근데 뭐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냐면 when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는데 그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법을 정리하면 진행형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진행형 시제로 표현된 미래는 어떤 미래다? Well, planned future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의문문이 아니고 평소문이라면 계획된 가까운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의문문이니까 계획된 어떤 것이 있는지 완벽하게 계획된 거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관심 있나 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획되어 있는 건지 묻고 싶으니까 원래는 뭐 여기 중 1, 2 때 배웠던 표현으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죠? 또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인데 그렇게 길게 안 하고 What are you doing? 원래는 What are you doing은 지금 뭐 하는 중이니죠. 근데 이렇게 여기에 지금 뭐 하는 중인지 궁금할 땐 What are you doing now라고 해야 되겠죠. Now 대신에 이번 주말에 라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대답인 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미래니까 계획을 묻는 게 진행형 시제가 아니고 뭐다? 미래 시제다. 그래서 진행형으로 표현된 미래라고 하고요. 계획된 미래에 대한 질문이나 답을 할 때 씁니다. 됐습니까? Well planned의 뜻은 잘 계획된 이란 뜻입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인 I'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 나는 자원봉사 일을 약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거 일단 I'm thinking about 다음에 I'm considering. 그렇죠. I'm considering doing.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doing 말고 do 하고 싶으면 I am planning to do. 그러니까 I'm planning to do some volunteer work. 오케이.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일은 volunteer work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t the childcare center. 오케이. where에 대한 데다 전치사 s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을 돌보는 센터겠죠. 어린이들을 돌보주는 센터에서 some volunteer work를 doing 할까 고민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would you do there? 이것도 뭐 묻기다. 의향 또는 계획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여에 대한 얘기. care center. what do you do at the child care center?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죠. child care center에서 what would you do? 뭐할 건데?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there?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there?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ere? what would you do there? 그래서 I would probably read. 나는 아마도 뭐할것 같다? 읽어줄 것 같다. 책을 아이들에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ead some books to children은 3이죠. 4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ould probably read the children some books. 그땐 전치사가 필요 없죠. I would probably read the children some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probably의 뜻은 아마도 란 뜻이니까 뭐 앞에서 짚어봤죠? maybe 또 perhaps I would perhaps read I would maybe read I would probably read 아마도 이거 예상을 말하는 거니까 예상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사인 probably 아마도 란 뜻에 probably 넣습니다. 뭐 이거 말고 다른 걸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럴 것 같아. 오케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것 같아. That sounds interesting. 그거 어떻게 들린다?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고 대시 가리키는 건 To read some books to the children. 그쵸? 또는 뭐 Reading some books to the children. 또는 Doing some volunteer work at the child care cen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child care center에서 doing some volunteer work 하는 게 sounds interesting 해 보인다. 또는 뭐 reading some books to the children 해 주는 게 sounds interesting 해 보인다. 그래서 that은 자원봉사 활동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대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행위죠. 행위니까 어떤 행위는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이란 뜻에 대신 무슨형 형용사 써야 된다? ing형 형용사 써야 되는데 여기에 that이 아니고 I am interested in that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에 I로 바뀌면 I am interested in that. 난 거기에 관심,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 됐습니까? I로 바뀌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해도 될까를 이거 썼으니까 몇종 세트? 3종 세트죠. Can I join? May I join? Could I jo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마침표라면 그렇죠. Let me join you. 이것도 가능하죠. 나도 같이 하게 해줘. Let me join you. Can I join you? May I join you? Could I join you? Let me join you. 그래서 of course you can join me 하고 있죠. 당연히 같이 해도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를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전체 내용. 여자의 이름은 여남자의 이름도 안 나오죠. 이름 모르는데 둘이 뭐 친구 관계겠죠, 둘이.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보니까 둘은 프렌즈 관계고요. 그래서 여자애가 먼저 말합니다. This weekend의 계획을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어. I have nothing special. 이랬으면 뭐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쵸? I'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 좋은 내 하러 간대죠. 에이, 야, 그거 하지 말고, 야, 이번에 영화 재밌는 거 같이 보러 가자. 이럴 수도 없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괜히 남자애는 이제 지금 이게 뻥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여자애 싫어가지고 막 아 난 너랑 데이트할 시간 없어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막 관심 막 보이면서 어 너 거기서 뭐 할 건데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책을 읽어줄 것 같아. 그랬더니 아 재밌을 것 같아. 계속 들이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해도 될까 그랬더니 No you can't! 이렇게 끝났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자애, 남자애가 여자애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마음에 들었는 모양이죠. 좋아, 뭐 서로 썸 타는 관계죠. Of course.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주말에 애들은 어디에서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뭐 할 예정이다. 책을 읽어줄 거? 책 읽어주는 수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do some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얘는 책 읽어주고 얘는 청소하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는 이제 안 갈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라 그랬더니 그렇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What are you doing now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저 옛날에는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This weekend 오면 계획 묻는 거다.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나는 할까 말까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그렇죠. Doing 할까 말까 Some volunteer work를 어디에서 아이 돌보는 센터에서. 그래서 오케이. 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I'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 Where? Care center.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child care center에서. 우리 동네 거기 있잖아. 거기서 갈 계획이야. 그래서 그런 뜻에 너 할 나 할 더를 넣었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ork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works 아니야. 됐습니까? 일이란 뜻일 때 셀 수 없고요. 얘가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이 너 거기서 뭐 할 건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의 반응이 What would you do there?죠. What would you do at the child care center? 그랬더니 나는 아마도 읽어줄 것 같아. 무엇을 책을 약간의 책들을 누구한테 그 아이들에게. 됐습니까? I would probably read 이죠. I would probably probably는 not 들어갈 위치하고 같은 위치를 들어가는 부사입니다. I would perhaps read what? Some books to the children. 됐습니까? I would probably read the children some books. 됐습니까? 그래도 여자의 반응이 영어로 말하죠.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나도 같이 해도 될까 네.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못 따라옵니다. 바로 영어를 해버리면. 됐습니까? 네. That sounds That's doing some volunteer work at the child care center sounds interesting. I am interested. Can I join you? May I join you? Let me join you. 이런 것도 했고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Of course. 이거 누가 한 말이더라? 남자아이가 한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대화를 읽고 나서 뭐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거 할 때 얘가 차일드 케어 센터라는 거 투마로가 아니고 디스 위켄드라는 거 이번 주말에 됐습니까? 네. 토요일날 하겠죠. 토요일날 보통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자아이는 뭐 책을 읽어줄 거다는 모르는 거고요. 남자아이가 100% 책을 읽어줄 거다도 모르는 거고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정도만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내일 뭐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줄 거다 뭐 이딴 식으로 돼 있으면 다 틀린 내용이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listen and speak 1이가 계속해서 뭐 말하기 의향이죠. 계획 안에 들어가는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이 걸인데요. 뭐 둘이 또 프렌즈 사이인 것 같아요. 대충 봐도.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book of whom maybe you come up?
Which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계획 물었죠?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뭐래 그래요? Leaders. I'm thinking of reading a book about young leaders.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이? Good idea.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Good idea. I have the book, perfect book for you. 그랬더니? Oh, could you lend it to me? 그렇지. Could you lend it to me? Lend it to me. Could you lend it to me? 그랬더니? Sure. Bring it tomorrow.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book review homework에서는 뭐 요거 얘기하겠죠. Okay. 전치사 for 뭐 살짝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후 감상문이 book review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I'm thinking of. 그 다음에 동명사 reading a book about young leaders. 전치사 about 살짝 챙겨두세요. A book about 하면 뭐뭐에 대한 책이겠죠. 영 리더들에 대한 책. Good idea.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뭐 전치사 for 살짝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could you lend it to me? 뭐 조심해야 되겠다. 어순 일단 주의해 주시고요. 얘 지금 1, 2, 3, 4, 5 해봤더니 지금은 3이죠. 4로 바꿀 수 없죠. 사로 바꿀 방법이 있긴 한데 뭔가를 좀 뜯어 고쳐줘야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uld you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몇 종 세트더라 이건? 3종인가? 4종? 4종이죠. 됐습니까? Sure, I'll bring it tomorrow. 뭐 이거 할 필요 없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read? 무엇을 읽을 계획이니? Why? For the book review homework를 위해서 독후 감상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읽을 계획이니? 그래서 뭐 묻기? 계획 묻기. 그래서 바로 1번 대화를 참조하면 어떻게 해도 된다? What are you reading? 해도 되겠죠? 그렇죠. 바로 위에 나왔던 것과 같은 식으로 적용하면 What are you reading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Okay, what are you going to read? 근데 여기에다가 What are you going to read 대신에 What are you thinking of를 여기다 놨어. 그러면 What are you thinking of reading?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What are you considering reading? 그렇죠? 그럼 계획이 결국 뭐랑 자꾸 통하더라? 그렇죠? 의향. What are you thinking of reading for the book review homework?도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랬더니 뭐 What are you thinking of reading? 했더니 I'm thinking of reading. I'm thinking about reading. I'm reading. I am planning to read. 됐습니까? Okay. A book about young leaders. 젊은 어떤 뭔가 좀 지도자 뭐 툰베리 같은 애들 있죠? 그렇죠? 들어봤죠? 저 트럼프랑 맞짱 뜨네. 됐습니까? 오케이. 트럼프 막 노려보는 친구. 됐습니까? 핀란드 친구가 막 그렇죠. 영 리더에 대한 책을 읽을까 말까 고민 중이야. 했더니 좋은 생각이다. 너한테 딱 맞는 책이 있어. 그래서 could you lend? 오케이. Can you lend? Will you lend? Would you lend? 4종이죠. 됐습니까? 부탁하는 표현. 도와주겠다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표현. Could you lend it to me?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지금 give it to me 하듯이 lend it to me 밖에 안 되죠. 근데 굳이 사형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Could you lend me the book?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순밖에 안 된다라는 문법의 제목은 수여 동사가 사용됐는데
직접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바뀐 경우 그래서 삼형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라는 게 give it to me였습니다. Okay, could you lend me the book? Okay, 나한테 그 책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lend는 사형식, 삼형식 전환해서 간접 목적어를 앞에 뭘 붙인다? to다, for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sure, 물론이지 I will bring the book tomorrow, 내일 가지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돋보기를 잘 살펴봤고요. 뭐 이거는 꼼꼼하게 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친구 사이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남자아이가 먼저 여자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들 둘 다 같은 숙제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독후 감상문 숙제가 있는데 book review homework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읽을 계획이니? What are you thinking of reading? 그랬더니 여자애가 읽을 계획인 책은 A Book About Young Read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가 붙은 걸로 봐서 됐습니까? 어떤 책이 실제 정했다 못 정했다? 못 정한 느낌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더가 사용됐다면 얘가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A Book About Young Readers 했으면 뭔가? 뭔가 딱 정한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더가 아니고 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느낌이죠. 그냥 영 리더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이고 거기다가 여기다 고민 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딱 정하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 이거 할까 말까 좀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가 나에게 널 위한 완벽한 책이 있다 라고 보이가 거리? 보이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탁하는 거죠.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언제? 내일. 내일 여자애가 책을 가지고 오겠죠? 아 그렇죠. 와, 사기 절대 안 당하겠다 너. 됐습니까? 내일 여자애가 뭐에 대한 책을 가지고 올 거다? 그렇죠. 됐습니까? Book about young leaders를 챙겨갖고 여자애한테 빌려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계획을 물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homework?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read? 계획 묻기. What are you thinking of reading? What are you planning to read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그랬더니 이과의 주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대한 책? 영 리더에 대한, 리더즈에 대한 책 읽어 봐까 고민 중이다 나오죠.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이거는 여자애가 거리 하는 말이죠. 그래서 거리 뭐라 그래요? I'm thinking of reading a book about young leaders. I'm thinking of reading. 됐습니까? I'm considering reading.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좋은 생각이야. 나한테 딱 맞는 책이 있어. 됐습니까? 너를 위한.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the perfect book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됐습니까? 아까 어였는데 더가 붙으니까 구체화되는 느낌이죠. 딱 그 완벽한 책, 그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책 딱 있어. The perfect book for you.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빌려줄 수 있겠니? 나오죠. 누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죠? 여자애가. 그래서 어? Could you, can you make more? Will you, would you lend it to me? Lend the book to me.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일 가지고 올게. 당연하지 뭐 이럽니다. Sure. I'll bring it tomorrow. 누가 하는 말이죠? 남자아이가. 됐습니까? 내용 파악 거꾸로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의향 말하기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2로 넘어갑니다. 뭐였더라? 요청하기. 제안하기, 요청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주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 X, 제안하기, give a hand 하겠다는 거, give a hand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내가 give a hand 하겠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GM 써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이쪽 어떤 뭐 10대고요. 여기는 어른이겠죠. 됐습니까? 네. 뭐 둘의 관계가 뭘 것 같냐 하고 싶으면 뭐 이런 관계 뭐 쭉 해보면 알겠지만 부녀 관계죠. 아빠와 딸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Is there anything to eat? 아빠 멱살 잡지 마시고요. Dad, I'm a bit hungry. Is there anything to eat?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말하기를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for you? 그랬더니 That would be great. I love 떡볶이. That would be great.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Can you give me a little time? A little time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little time도 괜찮은데 여기에 네. 뭘 쓰냐 하면 뭐가 본문에 나오냐면 It's... 그러면 여기 a little 말고 a little 말고 그렇지 give me a few minutes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 전달되는 뭐 의미는 a little time 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time은 셀 수가 없는 의미로 사용됐죠. 오케이 a few books money 뭐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고요. 뭐 여기에 요 살짝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하고 an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 it은 명형부 중에 뭐냐 존재 여부를 묻고 있으니까 is ther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s there anything to eat? 그 다음에 이과 주요 표현이죠. Do you want me to cook? 됐습니까? 넌 내가 요리해 주기를 원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부분 들여다보면 cook 떡볶이 for you를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3이 보이죠. 그쵸? 네. 3이 보이는데 얘 4가 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되겠다? for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would be great. 자 that head야 이게 이제 점 찍고 d는 he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뒤에 얘를 쳐다봤더니 당연히 would의 줄임말이죠. head 였으면 head been이 와야 되겠죠. head 플러스 pp가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가 뭐의 줄임말인지 that would be great. 그리고 that에 대한 얘기 뭐 I love 떡볶이 okay, give me a few minutes a few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give a few minutes to me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 give me a few minutes에 4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쿡도 그렇고 기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뒤에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애들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얘들이 무조건 땡땡 동사가 되는 게 아닌데 뒤에 나와 있는 이 구조로 봐서 얘들 둘 다 뭐다? 수여 동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a bit의 뜻은 약간 살짝 이란 뜻이니까 같은 말은 a little 좀 이따 얘기할 a little 하고는 다릅니다. 이 a little은 됐습니까? I'm a little hungry. 좀 이따 얘기할 a little은 수량 형용사고요. 얘는 무슨 시로서의 a little이다? 부사로서의 됐습니까? 같은 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은 이것도 이제 곧 내년에 만날 거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Slightly 됐습니까? I'm slightly hungry. 살짝, 약간. I'm a bit hungry. I'm a little hungry. I'm slightly hungry.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많이 배가 고프면 I'm hungry a lot 이랬겠죠. 그렇죠? I'm hungry much, very much 뭐 이랬겠죠. 근데 살짝만 배가 고프니까 I'm a bit hungry. 그 다음에 Is there anything to eat? 의 뜻은 일단 뭐고
먹을 뭔가가 있나요? 라는 뜻이고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usual하게 사용된 거야? exceptional하게 사용된 거야? usual하게 사용된 거죠.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 존재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Is there anything? 뭔가 있나? 있을까요? 그 다음에 to it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아. 이게 뭔 제주로 명사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명사의 용법이면 is there anything it 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리가 없죠. 오케이. 여기다가 맛있는 거 먹을 만한 거 있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조금 뜻을 바꿔보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delicious 넣어보면 is there anything delicious to eat? 됐습니까? 여기다가 delicious 넣으려면 여기다 넣어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들은 수랑 형용사와 명사가 이미 합쳐진 compound는 명사죠. 복합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용사는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뭐? 됐습니까? Is there anything delicious to eat? 맛있는 거 먹을 만한 거 있을까요? 그래서 그쵸? 뭐? 도와주겠다 표현. 내가 요리해 주기를 원하니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for you? 그래서 이게 cook A, B입니까? Cook B for A입니까?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Cook A, B 하면 사형식으로서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라는 뜻이죠. 안만 길어봤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래서 Do you want me to cook you 떡볶이 해도 되겠죠. Do you want me to cook you 떡볶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형식이고 지금 삼형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give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식 뭐야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give는 to, lend도 to 썼죠. 네. 그렇죠. 근데 cook은 뭐 쓴다? for 쓴다. 됐습니까? make a b, make b for a, buy a b, buy b for a 하듯이 그래서 전치사 for 챙겨 두시고요. 너를 위해 떡볶이 요리 해 주기를 원하니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to you가 아니고 for you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that would be great의 줄임말이라 했고요. that은 떡볶이, would be great. 떡볶이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ove 떡볶이, 떡볶이 좋아한다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give me a few minutes, a few books money. 그쵸? a few books 밖에 안 되죠. Give me some minutes도 되겠죠. Give me some minutes. Some books money. 됐습니까? 그러니까 minutes라는 some 뒤에 minutes 올 수 있죠. 느낌 비슷하죠. 그래서 a little은 안 된다. 됐습니까? a little 쓰고 싶으면 여기에 time으로 바꾸면 되겠죠. Give me a little time. 약간만 시간 줘. 그래서 아까 전에 a little은 약간은 이란 뜻의 부사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a little은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수량 형용사 그래서 a little money 밖에 안 되는 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몇 분만 줘라. Give me a few minutes. 오케이. Give me a little time.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대로 안 할 수도 있어.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time으로 쓱 바꿔놓으면 그럼 여기에 따라서 sometime이나 또는 a little time으로 그때는 바뀌어야 되겠죠. 전달되는 의미는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을 줘.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대화 내용 파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둘의 관계는 딸과 도로와 father의 관계, dad의 관계였고요. 그래서 뭐 살짝 배고프다고 딸내미가 아빠 부르면서 뭐 먹을 만한 거 있을까요? 이랬더니 야, 눈치채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맨날 떡볶이 해달라고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for you? 떡볶이는 훌륭하게 할 것 같다. 떡볶이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시간만 좀 줘라. 됐습니까? 오케이. 뭐 몇 분만 달라 했으니까 집에 떡하고 고추장하고 뭐 필요한 거 다 이미 재료는 있나 봐요. 됐습니까? 뭐 아니면 그냥 편의점 잠깐 갔다 와도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어떤 게 맛있나요? 편의점 떡볶이 중에 맛있는 거 뭐 없어요? 그 보통 가게에서 시켜 나가요.
아, 보통 가게에서? 네. 나들목? 그 신전이나 아, 체인점에서. 체인점에서 신전 떡볶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군요.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이제 대화 끝난 다음에, 오케이. 배민을 열겠죠. 요리해주겠다 그래놓고 배민에 시켜가지고 갖다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Listen and speak to 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Is there anything to eat? 뭔가 존재의 의무를 존재가 하는지 아닌지 is there 물었고요. 그다음에 어순주의. 그다음에 살짝 배고프 a little hungry, a bit hungry, slightly hungry. 그랬더니 눈치채고 넌 내가 요리해줬으면 좋겠냐? 조리해주기를 원하냐? 무엇을?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표현 나오죠. 그래서 Do you want me to cook you 떡볶이?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for you? 지금 삼형식 했고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 써야 되는 거 짚어주시라 했고요. 그랬더니 그거 great 할것 같다. 나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That'd be great. I love 떡볶이. 됐습니까? 그래서 떡볶이 would be great라고 했고요. I love 떡볶이. 오케이. 그래서 뭐 알겠다 그러고 나한테 시간 몇 분만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케이. Just 뭐 just 넣어도 되고요. give me a few minutes. 오케이. Give me a few minutes. Just few minutes. Okay, give me a few minutes.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Give A에게 B를 달라. Give a few minutes to me로 형식 변환할 수 있는 거뭐잘 알고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여기 중요한 건 I'm thinking of 와 아니 잠깐 그건 앞에였고 미안합니다. Do you want me to? 여기서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 Do you want me to?가 가장 핵심이었고 그 외에 뭐 May I help you? 오케이.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이번에는 이름도 나오는 것 같네요. 둘은 아무래도 친구일 것 같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진, 슈얼, 어쩌고저쩌고, 여기 넣을 건 주차 공간. That's a great idea.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more from students? That would help us a lot. Thanks.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오케이, 수진, can you help us? 라고 남자애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Sure, what can I do for you? 그랬더니 와우, 그렇죠. We a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4 bicycles. We a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그랬더니 수진이의 반응이 그렇죠. Signatures from students. 했더니 That's a lot. Thanks.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us?는 도와주겠다야 도와달라는 거야. 그렇죠. 이건 요청이죠. 됐습니까? 요청. 그러니까 이거 몇종 세트인지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Sure,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묻는 거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Can you help us?는 요청이고요. 얘는 Sure 단계에서 벌써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What can I do for you?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ask 했으니까 미래 시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보이냐? Ask A to do가 보이죠. 그 다음에 전치사 for 챙겨주시고요.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 parking space for bicycles.
됐습니까? 오케이. 네, 전치사 자전거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끈알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을 to make 해달라고 학교 측에 ask 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reat idea 했죠.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참 멋진 생각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뭐? Do you want me to help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llect 왜 이렇게 생겼는지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학생들로부터 받은 서명할 때 전치사 from도 살짝 챙겨주시고요. Signatures from students. 학생들에게 받은 서명들.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그래서 that would help us a lot. Thanks 하고 있죠. That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 lot에 대해서 뭐 알죠? 많이 했으니까 a lot에 대한 더 얘기 뭐 살짝만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help us에 대한 얘기 네가 나한테 네가 선생님인 것처럼 내가 학생인 것처럼 얘기 좀 해줘봐. 아 3종 세트. 아 3종 세트다. 4종 아닌가요? 4종이죠. Can you help? Could you help? Will you help? Would you help? 네. 됐습니까? 도와 달라. 네. 됐습니까?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us? Could you help us? Will you help us? Would you help us? 여기 I를 넣어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어. 여기 you 대신에 I를 넣어서 똑같은 의미 전달하고 싶으면 Can I ask you some help? 해도 되겠죠? 네. Can I ask you some help? 됐습니까? I가 들어있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What can I do for you? 의 뜻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을 위해서 라는 뜻이고 그래서 도와주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했죠. What can I do for you? 또는 뭐 What help do you need? 어떤 도움이 넌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방금 내가 뭐 넣어서 같은 표현 했다? You 넣어서 같은 표현 했어. What kind of help do you need? 어떤 종류의 도움이 do you need? What help do you need? What can I do for you? 오케이. 그래서 여기 ask는 학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요청하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ask A to do. A에게 어떤 행동 해달라고 요청하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할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ask whom? The school. 학교에게 what? 무엇을 요청할 건데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할 계획이야. 자전거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주차할 곳 좀 만들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ask A to do. 그래서 얘는 생긴 게 to make 밖에 안 되겠죠. 네. 5에 3에 A니까 want A to do, ask A to do. 오케이. 파킹은 둘 중 뭔지 한번 살짝 볼까? 동명사. 동명사죠. 네. 됐습니까?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은 아닐 거 아니야. 주차하는 네. 것을 위한 공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전치사 for 챙겨두라 했습니다.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That's a great idea 그거 참 멋진 생각이다 대세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잡아왔다고 보면 되겠죠 뭐 하는 거 학교에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거 To ask the school 또는 asking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is a great idea 네, 학교 측에 자전거 주차 공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네. 그래서 이과의 주요 표현 Do you want me to help you? 됐습니까? 너는 내가 널 도와주기를 원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ant me to help you는 5에 3에 A죠. 5형식에
근데 요 부분만 떼서 help you collect만 보면 얘는 5의 3의 B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완벽한 사역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collect 대신에 to collect도 가능하다는 거.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collect signatures from school students? 그래서 to collect 해도 되고 collect 해야 되는 건 얘가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이다. 5형식의 동사가 목적격 보호로 오는 것들이 다 5-3 시리즈였고요. 그 중에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이 셋이 사역동사였죠? 네. 그 help가 곱살이 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받은 서명이 뭐라고요? signatures from students 됐습니까? signature 안에 어떤 단어가 보인다 야 signature, sign도 보이고 또 nature도 보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스펠링 그런 식으로 익히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would help us a lot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찌 도와줄 것 같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많이 라는 부사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대세 대한 얘기 collecting signatures from students 대신 왔죠? 왜 그거 대신 왔는데요? collecting signatures from school students 또는 to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의 뜻이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아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니까 됐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남자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자의 이름은 수진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애가 지금 이제 보니까 뭐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can you help me가 아니고 us 했으니까 뭐 어떤 뭐 여러 명 얘 이 남자애와 뜻을 같이 하는 애들이 좀 있겠죠. 네. 한 명 더 끌어들이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최소 3명일 것 같네요 최소 3명이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했고요 당연히 도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뭘 해주면 되겠니 What can I do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 참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May I do for you? Could I do for you죠? 3종 세트죠 이번엔 이건 What may I do for you? What could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도와주겠다니까 3종 아니에요 I가 들어가는 오케이, 그래서 요청할 계획이다니까 We are going to ask 누구한테? The school한테 To make a parking space는 space인데 어떤 for bicycles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런 요청하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고 오케이 지가 벌써 눈치를 챘어 와 이거 어떻게 눈치챘지? 됐습니까? 오케이 애들 서명 받아주면 되겠니? 이 말이죠 오케이 자 이 부분 좀 길고 동사도 뭐 여러 개 나옵니다 뭐 help도 나오고 collect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서명 받으러 다니는 거야 지금 어떤 남자애랑 뭐 몇 명 더 있는데 애들이 서명 받으러 다니는데 나도 같이 그거 하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묻는 거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그래서 같이 우리랑 같이 서명 받아주는 게 would help us 어찌 a lot 많이 도움이 도와줄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하죠? 보이가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보이가 그렇죠. Can you help us? 몇 종 세트였더라? 4종. Can you help? Could you help? Would you help? Will you help? 순서가 지멋대로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S로 시작하는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해줄 수 있겠니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Sure.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What help do you need?
이랬더니 이제 뭐 계획을 말합니다. 요청할 우리는 요청할 계획이다. whom 학교한테 뭐 해달라 만들어 달라고 뭐 만들어 달라고 주차 공간 뭘 위한 자전거를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청할 계획이다. Well, we are planning to ask 해도 되고 we are going to ask 뭐 해달라고 To make what?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뭐를 위한? For bicycles. We a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그랬더니 오 좋은 생각이야 하고 이제 눈치 대빵 좋아. 그래서 넌 내가 너를 도와주면 좋겠니? 됐습니까? 뭐 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을 학생들한테 받은 서명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처 Great idea, good idea.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그렇죠. 그래서 asking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is a great idea.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그것이 큰 도움이 뭐 도와줄 것 같다 우리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that help whom 그렇죠 that would help us a lot thanks 그래서 that은 helping us to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would help us a lot 학생들한테 뭐 서명 받는 거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섞여 있습니다 커뮤니케이트에서는 뭐 하는 거 하고 의향 말하기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더라? I'm thinking about considering 뭐 I'm planning to do I'm thinking about 의향 말하기 그 다음에 또 도와주겠다 그래서 대표 표현이 Do you want me to do?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뭐 이런 것들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것들이 있겠다 오케이 자 수호와 애나가 대화합니다 둘은 아무래도 프렌즈 사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나도 컨닝할 준비 좀 하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수호가 먼저 Emma,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 Chromebook? 그렇지 Any longer Anna,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 longer? Do you have what?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 longer? 그랬더니 애나가 Sure, why? Sure, why? Why are you asking? 왜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수호가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children in Africa and told me that they need books to read. Wow!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children in Africa. My aunt told me that they need books to read. Okay, 그랬더니 애나의 반응이 Good idea. Dear 수호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그렇죠. 그래서 great idea.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그랬더니 수호가? Oh, that's a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애나의 발음이 How about it translate 그것들을 영어로 번역하다 어때야? 번역하는 것 어때야? How about translating? Translating what? It. It? Them. Them. Into English. 네.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Okay, 그랬더니 수호의 반응이 Translating that's a great idea, Emma.
Okay, translating. That's a great idea, Anna. 그랬더니 Do you want me to help you? 그랬더니 Sure, if we run into any different expressions Difficult expressions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그렇지, sure If we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Hard expressions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Okay. 그랬더니 애나가 Okay,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Okay,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됐습니까? Okay,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애나야, 너는 뭐 네가 더 이상 읽지 않는 어떤 아동용 책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물론 갖고 있는데 왜 그래? 그래서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래죠. 오케이. 일단 뭐 이거부터만 합시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에 뭔가 생략됐죠. 그쵸? 생략된 거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 longer?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나대니가 보이고 있죠. 좀 더 간단하게 연필심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Do you have? 라는 의문문하고 any하고는 뭐 잘 어울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 exceptional하게 사용된 게 아니고 usual하게 common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된 any라는 거 뭐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ure why 뒤에 뭐 생략된 말을 아까 살짝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과의 주요 표현인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children in Africa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to하고 연결해서 숫자가 보이고 있죠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children in Africa 그 다음에 children in Africa 같은 경우에 너 30분도 안 남았는데 되겠나? Children in Africa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단어로 표현했는데 두 단어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두 단어로도 Children in Africa 하고 같은 의미 전달 가능하잖아. My aunt told me that they need books to read. 뭐 왜 말하다가 많은데 하필이면 tell이 사용됐냐 뭐한 대신이냐 they 누구 대신 왔냐 to read 뭐한 놈이냐 됐습니까? 네 니가 다 예상했던 거 아니야? 그 다음에 good idea 지금 읽으면서 어디에 칠할 건지 다 예상해봐 good idea so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어디에다 할 것 같아 Unsure? 여기? Okay. 오케이. 특별히 할 거 없는데요. In Korean의 뜻은 뭐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뭐 그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수호가 Oh, that's a problem. 얘는 뻔한 거 하나 보이죠? 그쵸. 넌 산전수전 다 겪었구나, 이제. 오케이. Okay, 그랬더니 애나가 Well,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그래서 여긴 뭐? 그렇죠. 이거 뭐하기입니까? 라는 거. 이게 뭐하기잖아. 뭐하기니까 이거 대신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대신 쓸 수 있는 거 쭉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왜 translate가 아니냐라는 거. 그 다음에 왜 it이 아니고 왜 them이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ranslate A into B니까 전치사도 챙겨야 되겠네요 A를 B로 번역하다 translate A into B 오케이 됐습니까?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That's a great idea, Anna 되시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 help you? 에서는 일단 이 Do you want me to help you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알 거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내가 묻고 싶은 게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에 you 뒤에 뭐가 생략됐느냐 예상했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re, if we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그래서는 일단 뭐 요 보리장머리 챙겨야 되겠죠? 네. run into의 뜻이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에 대한 얘기 주변을 둘러봤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fficult expressions, hard expressions.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Ask A for B가 보이죠? 그 다음에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자체가 뭐 하기죠? 뭐 하기니까 이것도 이거 대신에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대신 쓸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할 때 help는 당연히 품사가 뭐겠다? 명사겠죠 뭐. 뻔하죠. for 뒤에 왔으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Okay,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에서는 당연히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he children in Africa. children in Africa 또 나왔네요. 저 앞에서 할 거니까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애나 do you, 여기 생략된 말이 뭐냐 찾기였죠.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 longer? 에서 생략된 말은? 그렇죠. which 또는 that 선행사 됐습니까? 끊어읽기 하면 do you have what any children's books? books는 books인데 어떤? that you don't read any longer. 그래서 이 대시나 위치는 뭐고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사의 생략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으면 무시무시해져 you don't read them 하면 좀비가 나타난 거죠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that you don't read any longer 그 다음에 여기에 not any가 보이니까 노롱고로 바꾸면 you no longer read 노롱고의 위치는 뭐? not의 위치 any children's books you no longer read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no longer read? you don't read any longer you don't read anymore Okay, 그래 너는 네가 더 이상은 이게 더 이상 아니다 했죠. 더 이상 읽지 않는 어떤 아이들의 아동용 책이라도 가지고 있니? 진짜 궁금해서 둘이 요거 딱딱공 잘 맞죠? 물어봤습니다. Okay, 아동용 책 네가 더 이상 아닌 거 갖고 있는 거 있니? 그랬더니 sure. Why are you asking? 그랬습니까? 왜 물어보는데? 오케이 그래서 의향 말하기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다 I'm thinking of sending I'm considering sending I'm thinking about sending I am planning to send some books to children in Africa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나는 숫자는 3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4로 바꾸면 sending children in Africa some books I'm thinking of sending children in Africa some books. 그래서 send도 give처럼 사형식을 삼형식 바꿀 때 전치사는 to를 give a b, give to, give b to a, send a b, send b to a. 오케이. 그 다음에 children in Africa를 두 단어로 표현하면 눈치챘네. 아까 고민하더니 African children.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African childr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에다가 많은데 tell이 사용된 이유는 사를 써야 되니까 tell A, B
그래서 간접 목적어인 me에게 직접 목적어 that er을 말씀해 주셨다가 되는 거죠. 나의 고모이모 숙모가 나한테 말했다. 뭐 그들이 읽을 책이 필요하더라 는 것을. 그러니까 that은 뭐 하는 놈이고 건 만드는 that이니까 게다가 무슨 어로 사용됐으니까 그래서 관로 해도 되겠죠. 생략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쭉 보면 children's books 다음에 that이 올 수 있는데 생략된 이유하고 여기에 that이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이유가 다르죠.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사고 얘는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가 목적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 오케이, 데이는 children in Africa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to read는 명형부 형용사적이죠. 어떤 책? 읽을 책. 형용사적 용법이다. My aunt told me that children in Africa need books to read. 읽을 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필요라. 오케이, 여기에 told하고 need가 뭔가 짝짝꿍이 안 맞죠? 그쵸? 뭐가 안 맞는데? 그렇죠. 시제일치의 예외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 언제? 잘가? 과거고. 아이들이 읽을 책이 필요한다는 건 팩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니디드가 아니고 니드가. 야, 지금 비 오냐? 지금 비 와? 아직 안 와? 수고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good idea. That is a good idea. 할 수 있겠죠? 그러면 that is 할 때 that은 sending some books to children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아이들의 아프리카인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수호야. 잠깐만 이러고 있죠. 뭔가 생각난 거죠. 잠깐만. Aren't your books in Korean? 너의 책들은 뭐로 되어 있지 않니?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니? 됐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yes야 no야? Yes, they are in Korean. 됐습니까? 네 책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그렇죠. 아니, 한국어로 되어 있어. 됐습니까? 이거 부정의문문이죠? 네. 그러니까 yes의 우리말 해석이 아니로 하는 거죠. 네. Yes, they are in Korean. 니 책 한국어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 이게 뭐가 문제인데? 아프리카에도 한국어 잘하잖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발견한 거죠. 네. 됐습니까? 보내줘봤자 폐지로밖에 사용 못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종이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Oh, that's a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우리말로 해보세요. 그렇죠. 내 책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책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 My books are in Korean을 겉 만들면 되니까 뭐예요? That My books are in Korean is a problem 인 거죠. 그래서 뭐 that은 뭐 그렇게까지 영어로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애나의 그 수호의 책이 한국어로 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영어라면 that 수호's that my books are in Korean is a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애나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How about translating? 뭐 하는 것 어때? 번역하는 것 어때? Them은 your books고요. 네. 수어스 books고요. Into Korean 아니고 into English. 그렇죠. 너의 책 수어의 책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어때? 동명사 와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 그렇죠. 근데 이 자체가 뭐 하기야? 제안하기죠. 그럼 이제 좀 많죠. 일단 what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될 거고요. 당연히 또 let, let's 쓸래요 그래? let's translate죠. Let's translate them into English. Let's translate. Let's let us 쓰고 사역동사 5, 3 B 써야 될 거 아니에요.
Let's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맞습니다. 네. 됐습니까?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Let's translate them into English. How about 썼을 때는 동명사 는 것 어때 해야 되니까 는 것 와야 되겠고요. Let's가 5, 3에 be를 써야 되니까 사역동사 뒤에 let us 동사 원형. 그러면 뭐 shall we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되죠? 저 shall we translate them into English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뭐 shall we translate 된 거고요. We translate. Shall we 뒤에 동사 원형. Okay. Translating 번역하는 거. That's a great idea. 그 참 훌륭한 생각이구나, 애나야. 그러니까 that은 또 요거 그대로 잡아왔죠.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is a great idea. Translating my books into English is a great idea. 내 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구나. 오케이, 수원은 딱 봐도 어느 나라야? 그렇죠. 애나는 영미권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o you to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이번엔 동사 원형으로 오든지. 그렇죠. To translate 또는 그냥 translate them into English.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your books into English? 일단 do you want me to help you 같이 이게 도움을 주겠다. offer to help라 하는 적이 있습니다. offer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라 했죠. offer to help 도와주겠다. let me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may I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물론이지. 물론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if we run into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맞닥뜨리게 된다면 절대로 will 넣지 마시고요. 만약라면에 will 넣으면 안 되죠. 죽습니다. 보고 독하고 똑같아요. 뭐래니. 그 다음 애니에 대한 얘기 뚤레뚤레 살펴봤더니 낫 없고 묻지도 않고 내 안에 낫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애니의 뜻은 어떤 어려운 표현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라도라 했죠. 그러니까 exceptional하게 사용된 거야 usual하게 사용된 거야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표현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됐습니까? Let's ask. 우리 뭐 하자. 여기 ask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ask A for B니까 A에게 B를 요청하다. 그래서 우리 요청하자. 누구에게?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무엇을 도움을 했습니까? 뭐하기? 제안하기죠. 그러니까 How about asking? 하고 물음표 됐습니까? How about asking our single teacher for help? 하고 물음표 할 수도 있겠고 Shall we? Shall we as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요청하다인데 요거는 이거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니까 아까 만났던 얘랑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It's really great.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 여기에 진주어. 그래서 좋아.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 는 것이 정말로 great. 끝내주는구나. 좋구나.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생략할 수 없다 했죠. 원칙적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that 같은 거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가주어는 입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파 자세히 살펴봤고 이제 숲을 봐야 되겠죠. 현미경을 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한테 책을 보내주자는 생각을 먼저 한건 수호야, 애나야? 수호죠. 수호가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모고모 숙모가 저 아프리카 애들한테는 그들이 읽을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됐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애나는 당연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멍청한 수호에 비해서 똑똑한 애나가 뭔가, 에이, 근데 가만 봤더니 이거 수호 네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이 영어로 돼 있을 리는 없고. 아프리카 애들이 한국어를 할 줄도 모를 텐데 이거 문제다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기를 제안한다? 번역하기를 누가 제안해? 애나가 제안하죠. 됐습니까? 애나가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수호는 애나만큼 영어를 잘 못하니까 됐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애나와 한국어를 잘하는 수호가 합심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영어 공부도 되겠죠. 번역을 합니다. 됐습니까? 번역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안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자? 선생님 도움을 받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애나가 아 좋겠다 도와줄 수 있다니 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이거 다음 이 얘기 한 다음에 얘기 한다라는 거쭉 생각납니까? 좀 정리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네가 더 이상 읽지 않는 아동용 책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갖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 그러고요. 애나가 아이 참 뭐야 애나가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다. 됐습니까? 책을 누구한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고모이모 숙모가 나한테 그들이 읽을 어떤 읽을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라는 얘기 드디어 합니다. 됐습니까? 에나의 두 번째 반응은 좋은 생각이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왜 이유를 물어. 왜 내가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을 갖고 있는지 왜 물었지 했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동기를 얘기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바로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건이책 한국어로 돼 있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호가 인정하죠. 아, 그 문제네. 그래서 애나가 번역하는 것 어때? 됐습니까? 그랬더니 번역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한 번은 애나가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거 좋은 생각이네 했고 그 다음에 수호가 좋은 생각을 한건 번역하는 거 좋은 생각이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나가 바로 이제 눈치채고 번역해주기 도와주기를 원한 이거의 주요 표현 한번 넣어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아까 전에 주요 표현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 해주기를 원하니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수호가 얘기하기를 야너좀안될것 같은데 애나 너좀 능력이 딸릴 것 같은데 영어 선생님 도움을 받자 됐습니까? Let's를 써서 제안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Ask A for B 써서. 오케이,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만나보겠습니다. Communicate. 오케이, 그래서 수호가 먼저 얘기합니다. Any 누구들의 책? Any children's books는 books인데 that you that 그렇죠? That 생략, which 생략?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고요. 관계사 네가 더 이상 읽지 않는다에서 다다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좀비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that you don't read any longer? 그랬더니 당연하지 왜 물어보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Sure, why are you asking? Sure, why?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의 주요 표현 보낼까 말까 약간의 책들을 누구에게 뒤에서 앞으로 꾸미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놓고 이제 고모이모 숙모가 나에게 그들이 어떤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읽을 책을 필요로 한다라 는 것을 그렇죠. 걔들이 필요로 하는 건 현재고요, 팩트고요. 말해 고모이모 숙모가 나한테 말해준 건 과거.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 계속해서 that
books. Books to read. 됐습니까? 네. 그래서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children in Africa.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told 썼고요. That children in Africa need books to read. 부정사의 형용사 정법 네.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좋은 뜻을 얘기해 줬으니까 당연히 반응이 좋은 생각이다 해놓고 잠깐만 기다려봐 가 나오죠. 네 책은 너의 책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니?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Aren't your books in Korean? Yes, they are in Korean. 됐습니까? 맞아. 그게 문제다. 됐습니까? 내 책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라 는 것은 문제다. 라는 반응이 나오죠. 아이고야. 두 개 넘어갔네. That's a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나의 반응이 바로 제안합니다. 는 것 어때? 뭐 번역하 는 것 어때? 이시야 그것들이야? 무엇으로? 영어로. 그래서 translate A into B 있어서 Well, translating them, your books into English.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애나가 하는 말이죠. 지가 자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번역이라고 좋은 생각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됐습니까?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is a great idea, Anna.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애나가 말할 차례인데 애나가 뭐 너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니 이거 나올 차례 맞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them translating?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또는 to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됐습니까? 사역동 네. 준사역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그러니까 번역은 여기에 누가 하는 거야? 누구 주도로 하는 거야? 수호 주도로 하는 건데 여기에 얘가 누구였더라? 애나가 도움을 주기를 원하냐? 네가 번역하는 것을 내가 도와줬으면 하고 원하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지 해놓고 너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만약 우리가 뭐 하게 된다면 그렇죠. 마닥들이 넘어 어떤 어려운 표현들이라도 우리 같이 요청하자. 누구에게? 우리들의 영어 선생님에게 무엇을 도움을 A에게 B를 요청하다. Ask A for B 나오죠. 됐습니까? So sure. 어떤 우리 요청하자.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Okay, ask A for B. A에게 B를 요청하다. Run into 마주치다. 어떤이라도 어떤 어려운 표현들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됐습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수호가 하는 말이고 이제 애나가 마지막 말합니다. 그렇죠?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 써서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은 great하다. 그래서 오케이. It's really good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한 4시쯤 와도 돼요? 네.